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저는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저희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결혼했을 때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도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서 과거에는 좀 결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강했었는데 요새는 비혼주의도 늘어나고 제 주변 또래들도 그렇게 결혼에 대한 생각이 막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요새는 결혼할 사람이랑 이제 의지만 있으면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제약되는 게 워낙 많다고 보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어렵죠.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Marry me 내 손 잡아줄래요 Marry me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즌이 새로 바뀌면서 또 바뀐 게 있어요. 뭐가 바뀌었죠? 의자가 바뀌었어요. 원래는 여기에 맞는 의자가 있는데 PD가 안 챙긴 거야. 뭐라고요? PD가 안 챙겼어. 엉망이네요. 아니 제정신이 아니죠. 아니 이게 의자가 사무직이네 우리. 근데 이 의자를 이렇게 준비를 못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아침에 이 결혼을 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주실 분들이 이제 나오기로 돼 있습니다. 좋아요. 앉아서 네. 이제 이야기 나눠보시죠. 그러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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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신흥에 사는 네. 김승섭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건축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어머님은? 아, 저는 그냥 농부예요. 그리고 이름은 오형자고요. 네,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35년 차입니다. 이 웃음의 의미는 뭐죠? 잠깐만요. 아니, 35년 차였는데 이 웃음의 의미는 뭐죠? 아, 제가 좀 늦게 했죠, 결혼을. 아, 근데 찾다가 네. 어떻게 저는 사실 요 보시면 알겠지만 저랑 같은 미용실이다이 우리 아내를 만나면서 네. 좀 결혼을 한번 해봐야겠다. 35년 전에. 예. 이분이면 내 짝으로서 평생을 수평적 관계로 갈 수 있겠다. 35년 전이면은 우리 아버님이 그때는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 30. 아 30에. 글쎄요, 요즘은 서른에 결혼한다면 늦는 오히려 이르죠. 이르죠. 어. 근데 그 당시에는 조금 많이 늦은 편이었나요? 네, 늦었죠. 전에는 보통이 한 27, 28 대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이제 결혼을 그렇게 생각 안 했었어요. 아, 왜 생각을 안 했었어요? 글쎄요, 뭐, 일하다가 보면은, 예. 또 식구를 갖는다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부담되고, 예. 그렇죠. 네, 그랬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하고 보니 네. 정말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심쿵? 처음 하는 소리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싸움은 물론 말다툼을 했지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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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뭐 심하게 싸운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있어 거짓말하지 마. 그거는 조금 있다가 여쭤보기라고 이게 이제 서로의 의견이 다르거든. 나이가 들어가면서 네. 이제 그 하모니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서로가 이제 이게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 안다는 거죠. 지금 같으면 내가 죽든 마누라가 먼저 죽든 못 살 것 같아요. 그냥. 그 정도입니다. 그냥 살아가면서. 아니 결혼한 지 35년이 되면은 사실 제 주변에도
이제는 우리가 서로 조론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따로따로 살자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너는 네 인생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요즘 들어서. 근데 아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사랑이 깊어지셨네. 아 근데 그렇죠. 말씀하신 내내 어머님이 내 손을 계속 잡으시면서 처음 듣는 얘기라고. 계속 뭐 잘못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예. 제가 느껴가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얘기는 안 드려도 우리 이제 저 누님이에요, 사실은. 네? 네? 몇 살? 연상인데. 2살? 예, 두 살 연상인데. 예, 항상 뭐 잘못하면 누님 그러죠. 그래갖고 상추 좀 뜯어가지고 점심때 쌈 싸먹게. 그거 오늘은 그거까지만 해주세요. 네, 알았어요. 내일 일 가면은 또 못 해줄 거잖아. 야간이라고 해서 해주지. 야간? 야간식은 필요 없고 지금 아침에 일찍 일어났으니까 간단하게 먹고 좀 말 잘 듣는다고 한 번만 해봐. 잘 들을게요. 한 번만. 누님. 누님. 한 번만. 한 번만 잘 들을게요. 검지름 매도 나오고 근데 2개 구멍에 2개씩 나가지고 아 또 잔소리한다. 그걸 그렇게 하면은 저기 뭐냐 난중에 한 뿌리 뽑아내도 된다니까. 더 했죠. 거의 이틀에 한 번 날 잡아놓고 이틀에 한 번 싸워둔 게 한 달에 한 번 달에 한번 하다 보니까 지금은 1년에 한두 번? 그러면 뭐 성공한 거지. 처음에는 아니었어. 근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자기 목을 내놓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죽겠다고. 아 나는 결혼 안 해주면 죽겠다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멘트를 기억하세요? 아 그래서 죽든지 말든지 알아. 그냥 절에 간다 했죠. 안에서. 그래서 네. 왜 그래서 절로 가겠다. 절 많이 하시라고. 근데 왜 마음에 안 드셨어요? 나는 좀 나이도 있고 네. 좀. 풍채도 좀 있어가지고 나를 좀 이렇게 해줄 남자였으면 했는데 전혀 상반된 사람이라 안 했는데 나중에 가만히 이렇게 그냥 만나보니까 뭐라 그래 제주도 말로 요망지다 그래야 되나. 그치. 아 그럼 이 사람이면 내가 이렇게 저 힘 안 들고 이렇게 많이 도움을 받겠구나 했는데 어머나 잡은 물고기에 미끼 안 준다는 나는 뜻이 안 줘. 35년간. 아 방금 전에는 뭐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난리 났어. 뭐 눈물이 날 것 같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미끼를 안 주셨네. 그때는 젊어서는 이제 우리가 맞춰가는 부분이라 약간 티각태각도 할 수 있는 거지만 네네. 지금은 이제는 서양이 지대끼 지는데 뭐하러 많은 것을 또 바라고 하겠냐. 오직 하실 말씀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책으로 낼게요. 마음에 손가지가 있으면 네. 제가 뭐 풀어드리고 싶네. 전라도 광주에서 결혼을 하고 그래갖고 살다가 이제 그때부터도 어려서부터 이 목공 일을 해서 하다 보니 이제 대구로 이제 아파트 모델하우스 일을 갔는데 거기서 부도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맨손으로 떨고 고생 엄청 이제 이게 친정에도 연락을 안 하고 살다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동생이 이제 어떻게 연락을 해가지고 언니 내려와 제주도로 그런 게 15년 전에 내려와서 지금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힘든 일도 있었으면은 재미난 에피소드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얄속 옷을 사왔다는 얘기는 뭔가요? 이거 지금 방송 되나요 이거? 아 그 얄미운 거야. 뭐가? 근데 모든 게 다 그치 얄미울 수 있어. 다 미운 거야. 다 미울 수 있어. 입에 들어가는 것도 뺏고 싶어. 아이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죠?
어떻게 해서 골려 먹을까 생각을 그렇지. 하다가 골려 먹어야 돼. 한번 오일장에 갔어요. 예. 속옷 사러 나 갔다 올게 하고 갔는데 가면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뭘 어떤 걸 이쁜 거? 아, 내가 미운 사람 이쁜 걸 사줄 거 같지. 이유는 없어. 뭐 티팬티를 사다 주고 한번 입혀봐야 되겠다. 아버님 입으라고? 티팬티를? 욕탕. 아니 근데 오일장에 그런 걸 팔아요? 근데 안 팔기도 해서 그냥 호피님이 팬티 사다 줬어. 아, 그걸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는 거부를 안 했죠. 아, 입고, 지금도 입고 계세요 혹시? 네. 보여드려요? 벗어야 돼? 한 번은 아예 이혼 서류를 갖다 써서 도장 찍어 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네. 아, 이유는 뭐였나요? 그때 싸웠던 이유?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힘들고 그때 당시에 서울에서 이제 기술자들이 왔어요. 이제 여기서 말고 다른 집에서 있는데 사람을 계속 오는 거야. 계속 이제 오니까 안방, 그다음 방, 작은 방 3명, 4명, 5명 다 집어넣고 나니까 우리가 들어갈 데가 없는 거야. 거실에서 잠을 자면서 그 사람들 빨래까지 밥까지 다 해주고 이러는데 언제 갈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 굉장히 싫어요. 아니 언제 끝날 거야 그 일이. 나는 너무 힘드니까 물어봤는데 그거를 화를 내는 거야. 왜 물어보냐고. 갈 때 되면 가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냥 힘들어도 좀 참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끝날 거야. 나는 그 말을 듣고 싶었는데 그래가지고 아예 안 살려고 솔직히 살림을 다 부셨어. 싱크대 앞에 앉아갖고 다 부셨어. 너무 막 터진 거야. 그때 폭발한 거야. 진짜로, 진짜로.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잠깐 바람 쐬러 나가자고 나가고 나갔다 오니까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 가시방석이겠어. 가불안석이지. 갖다 다 청소해놨더라고. 그래가지고 서류로 갖다 줬어요. 이혼하자고. 그랬는데 안 해주던데. 그때 서류를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 이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다. 그래서 저 지금은 뭐 펜션이라든가 이런 거 꿈에도 안 꿨는데 왜냐면 지금은 고생을 안 시키려고. 그래서 모든 걸 제가 웬만하면 집에 있으면은 이제 설거지도 배우고 음식은 것도 좀 배워보고 그래서 시간 나면 되는 대로 좀 도와드리고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모든 남자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데 여성분들이 부인 되시는 분들이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네. 자꾸 반짝이는 거, 3캐럿짜리 물방울 다이아 이런 거 바라는 거야. 네. 아셨죠? 정확합니다. 네. 큰 거 바라지 않아. 엄청 커요. 오늘 잔치 둘이 사는데 잔치집 하던 게 괜찮은 건데. 저녁에 힘들다고 고생했다고 마사지 해줄 때 솔직히 안 좋은 점도 있지만 그냥 좋은 점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사는 거지 다 싫다고 나쁘다고 하면은 못 살겠죠? 그럼 만약에 35년 전으로 또다시 돌아간다면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혼자 사시겠습니까? No. 저는 만약에 다시 만나선다도 하죠, 결혼. 오마이갓. 근데 아들, 이 큰아들 키우기가 내가 너무 힘들어서 손이 넘어가는 사람이거든. 진짜 밥숟가락도 먹다가 흘려놓고 밥숟가락 어디 갔어 이러는 정도의 사람인데 손이 그만큼 많이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네. 아, 내가 그냥 안 할래. 그냥 혼자 살을래. 다른 사람, 더 멋있는 사람. 해!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꽃게 물고 용기 낸 그만. 자, 오늘 정말 그 좋으신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음료수, 따뜻한 음료수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이 음료수의 이름을 듣고 예. 네 제가 이제 사연이 쭉 듣다 사연을 쭉 듣다 보니까 떠오르는 원두가 있었어요. 아 뭐예요? 케냐 카구유 워시드라는 원두거든요. 어. 근데 이 원두 특징이 처음에 한 모금 딱 마시면 오렌지 향이 확 나다가 톡 쏘는 산미가 싹 지나가고 끝맛은 약간 사탕 먹는 것처럼 달달해져요. 그래서 두 분 살아오신 얘기를 들으면서 그치. 그 여정같이 딱 생각이 돼가지고 딱이죠. 딱이다. 드셔보세요. 아, 네. 진짜 딱이다. 삶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좋았다가 싸웠다가 간당간당했다가 외줄타기 하다가 그리고 다시 행복해지는. 이런 참맛은 처음 봐요. 정말. 정말 맛있네요. 근데 딱 내가 뭐 단정 져서 예. 아 이거는 하지 마라 하라가 아니고 근데 어차피 예. 혼자 살아도 외롭고 후회하고 예. 그냥 해보고 후회했으면 어차피 후회할 거면 그렇고 이제 나이 먹다 보니까 꼭 해야 된다는 거는 혼자 있으면 몸 아플 때 제일 외로워. 그래도 아프면 그래도 물 한 그릇이라도 이렇게 떠다주고 병원에 가자 한마디 해주잖아요. 그래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최사님은 결혼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올해로 14년 차? 아, 내가 13년 차. 아, 후배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아, 뭐 약이 있나요? 아, 어? 아, 딱 빼도 원장 선생님이야. 딱 빼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원장 선생님이시죠? 네. 아, 딱 이마에 원장 써 있으세요? 자, 일단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제주에서 예. 26년째 웨딩샵을 운영 중인 대표 김지은입니다. 아, 아 죄송스럽지만 제가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결혼이라는 게 요번 코로나 때문에 하려던 사람들도 취소하고 네. 미뤄지고 네. 안 하고 해서 사실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서 당연히 힘들었죠. 아, 어땠어요? 예. 일단은 처음에 코로나가 처음 탁 터질 때는 네. 그냥 예전처럼 그냥 별거 아니겠지 이제 그렇게 해서 되게 방심을 하고 있었는데 네. 순간 너무나 진짜 확 이렇게 불처럼. 나오니까 응, 줄줄이 계속 연기해야 되겠다고 연기해야 되겠다고 한 2주 남겨놓고 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벌써 코로나가 온 지도 한 2년 됐잖아요. 그죠, 2년 넘었죠. 초창기 때는 진짜 거의 뭐 멘탈이 저희도 털릴 정도로 되게 좀 힘들었었죠. 오. 네, 네. 맞아요. 그때 생각하면 예. 진짜 겁 없이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마인드는 어떤 거였냐면 나 아직 젊으니까 아직 어리니까 뭘 해도 한번 겪어보자. 겪어보고 나면 내가 이거를 망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기회는 분명히 있을 거야.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무작정 그냥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다시 그때를 생각하면 좀 겁나시죠? 못하죠 지금. 지금은 절대 못하죠. 그럼 원장님 26년을 하셨으면 얼마나 몇 커플이나 부부로 만드셨어요? 글쎄요 정말 많은 커플을 성사시켰는데 세보진 않으셨겠지만 예, 세보진 대략. 않았지만 대략 9천에서 만 쌍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요? 만 쌍이면 2만 명이잖아요. 2만 명을 그죠. 만드신 거죠. 근데 그분들 지금 잘 사시는지는 어떻게 확인은 좀 어렵죠? 잘 모르죠. 잘 모르죠. 조금 예민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게 실수가 없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일들이 많죠. 일단 처음에 오실 때는 이제 신부님 드레스
체형에 맞는 그리고 신부님이 좋아하는 취향에 맞는 드레스를 일단은 셀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드레스를 가봉을 하고 모든 게 이제 조금 드레스에 입기에 갖춰진 메이크업이랑 헤어를 하고 난 후에 드레스를 입죠. 지금은 예. 결혼식이 정말 간소화돼서 그렇지 그렇지 진짜 지금은 그래서 웨딩샵들도 많이 생겨나고 그랬는데 제가 97년도에 웨딩샵을 오픈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주말에는 아예 쉴 수도 없었고 지금도 물론 주말은 쉬지는 못하지만 네. 그때는 우리 제주도에서는 그 신랑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신랑상. 아침에 신부 집으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요. 근데 그 데리러 가면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신부 집에서 상차림을 거하게 차려놓는 거예요. 아침밥을? 네, 아침 우리 사위 왔구나. 네, 네. 대접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제주도 또 미신이 그런 시간대에 또 엄격하게 준수를 해야 돼요. 신랑상을 뭐 6시에 받아야 된다. 7시에 받아야 된다. 이제 신랑 신부님들 시간에 무조건 맞춰야 되잖아요. 아, 그러면 웨딩샵에서 6시에는 무조건 출발을 해야 된다. 1시간 거리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준비 시간이 넉넉 잡아 2시간에서 2시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죠. 그러면 신부님들 오시라고 하는 시간대는 3시 반에서 4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저희는 또 어떻게 했어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2시 전부터. 예. 그러면 기본 보통 뭐 1시 반이나 2시에는 일어나서 말도 안 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안 자고 버티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요. 신랑님이 결혼식 당일날 행방불명 된 거예요.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 어디 갔어요, 그분? 어디 간 게 아니라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되게 좀 지친 그런 제주도 그쵸, 문화잖아요. 그쵸. 잔치. 잔치. 그래서 특히 제주도 전날에는 신랑 친구들이 그 총각 파티라 그래가지고 그쵸, 그쵸, 그쵸. 신랑님들을 술을 많이 먹게 돼요. 녹초를 만들지. 예. 그러면 당일날은 어디를 가겠어요? 사우나를 가겠죠. 아, 사우나에서 주무셨구나. 사우나에서 자버려가지고 그러니까는 저희는 이제 몰랐죠. 그 친구님 메이크업 끝나고 세팅이 다 됐는데도 신랑님이 전화 통화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조바조바하고 그래서 이제 신부가 이제 그 동생한테 남동생한테 찾아봐라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신랑님을 이제 찾아서 왔는데 사우나에서 잠이 들어버리면서 사우나 타고 다니면서 예 찾은 거예요. 아니 보통 동생이. 그러면은 전날에 뭐 총각 파티를 한다 그러면은 친구 3, 4, 5 모여서 같이 사우나를 간다든가 친구들도 같이 잤던 거겠죠. 아, 친구들도 친구 바꿔야겠다. 안 늦었어요 그래서? 늦진 않았어요? 정말 진짜 원래 신랑님들은 준비 기간이 그렇게 좀 그쵸, 그쵸. 많지는 않아요. 근데 결혼은 그래서. 하셨죠? 네. 그럼 됐지 뭐. 네. 들어갔으면 됐지 뭐. 제가 제주도에 와서 정말 진하게 느낀 게 이 제주도에서 이제 결혼식 전날까지 이제 술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사회를 보는데 진짜 농담이 아니고 신랑이 이제 주례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신랑이 서 있는데 술을 먹어서 눈이 이렇게 감기는 거야. 그래서 거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렇게 감겨서 왔다 갔다 진짜로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옆에서 보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진짜로 이렇게 쓰러졌어요. 술이 안 깨가지고? 술이 안 깨서. 그래서 어떻게 내가 소리 질렀지. 어머!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어. 내가 나가서 잡을 수도 없잖아. 어머! 이랬는데 넘어지더니 다시 일어나셔가지고 정신 차리고 네, 끝까지 주례사를 듣고 네, 신혼여행 가셨습니다. 신부님이 이 자리에 앉으면 눈이 다 휘둥그레져요. 와. 밑으로 조금 더? 메이크업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통 이제 여기서 결혼식을 하면 그게 이제 끝이잖아요. 근데 신혼여행 다녀와서 이제 장문의 카톡이 와요.
그날 평생 예쁘다는 소리, 평생 들을 소리 다 들었다 하고 너무 예쁘게 잘했다고 어디서 했냐 물어보고 이럴 때 그때가 제일 이 일에 대해서 조금 행복감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이 힘든데 아직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있는 이유는 신부님들이 저한테 그런 이제 행복감을 줬을 때 그때가 제일 뿌듯합니다. 웨딩숍에서는 보는 네. 사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싸워서 오시죠. 아 싸워서 말하는구나. 예, 싸워서 오시죠. 그러면 신부님 눈을 보면 빨갛게 눈 퉁퉁 부어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느낀 거는 이제 메이크업을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신부님이 눈물을 계속 흘리면 메이크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신부님 이렇게 달래면은요 눈물이 더 울어. 나요. 맞아. 마음을 더 알아주면은 더 울어. 눈물이 더 나요. 그래서 그치. 처음에 이제 그걸 겪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절대 이거 동요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울면서 왔어 신부가. 그럼 어떻게? 진짜 난감하죠. 그때가 제일 난감해요. 그냥 그 진정이 될 때까지 그냥 기다려줘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기다려줘요. 자, 오늘 준비한 음료는 어떤 음료인가요? 오늘은 네. 딱 색깔 보시면 아시겠죠? 히비스커스 차예요. 히비스커스. 네. 어떤 의미가 또 있나요? 어쨌든 남녀가 만나서 새롭게 출발하는 결혼을 항상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니까 제가 이 아름다운 빛깔이 있는 차로 네. 준비해봤습니다. 향이 너무 좋네요. 좋죠. 네. 네. 근데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향과는 다르게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이제 여기서 웨딩드레스를 이제 신부님이 입잖아요. 그럼 이제 커튼을 쫙 친단 말이야. 그때 이제 보통은 남자들이 영화에서 보면 우와 뭐 이렇게 하잖아. 그때 잘해야 돼. 그때 잘해야 돼. 어땠을 때 별로? 뭐 이러면 안 되고 이쁘다고 해줘야 되거든. 근데 제주도 남성분들이 약간 무뚝뚝한 게 있어. 다 그런 건 아닌데요. 네. 예전에는 정말 심했어요. 아 어땠어요? 그냥 핸드폰 들여다보고 딱 커튼을 딱 열면 그냥 이 정도? 아니면은 딱 커튼을 열었는데 무사!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요즘은 예. 신라임들이 예전 신라임들하고 좀 문화가 아무래도 예. 좀 많이 바뀌어서 그런지 표현도 많이 해주고 그렇지만 리액션이 없는 그 부분 때문에 신라님 저기 신부님들이 나중에 나가서 서운하지. 많이 서운해하세요. 아, 그래서 그렇지. 많이 이제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제 그런 것까지 저희는 이제 좀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자 신랑님 커튼 열면 리액션 좀 해주세요. 리액션 안 해주면 혼나요. 저희한테 혼나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이 볼 때는 커튼을 쳤을 때 베스트 리액션은 어떤 거예요? 베스트 리액션은 어떻게 해야 돼? 와 진짜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잘 보셨죠? 이런 식으로 리액션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26년간 아 정말 이 결혼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결혼도 있었을 거고 네. 이 결혼은 너무 축복된다 결혼도 있었을 거고 그 모든 거를 다 합산해서 봤을 때 결혼은 해야 되나요? 하지 말아야 되나요? 웨딩샵을 경영을 하고 있는 저한테는 굉장히 해야지. 난감한 질문인데 네. 그러면 제가 반대로 한 번만 여쭐게요. 네. 사랑은 해야 할까요? 무조건 해야죠.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니까. 그렇다면 네. 그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네. 사랑을 하고 그치. 그 사랑이 깊어지고 그 사랑에 목매이다 보면 그치. 결혼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답은 저희가 내기가 애매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 네. 그럼 다시 물어봐요. 결혼을 한 번만 해야 하나요? 결혼 두 번, 세 번 상관없습니까? 네. 추천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우리는 왜 여기다 데려다 놓은 거예요? 감이 오기는 하는데. 아, 감이 와요? 네, 어떤 분이 오실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요. 일단 손님을 한번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죠. 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이렇게 소녀 같으신 분이 뭐 이렇게 걱정과는 관련이 없으신 분 같은데. 예.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감이 안 와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예. 그 이혼 전문 변호사 김수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아, 제 감이 맞았어요. 아, 이혼 전문 변호사. 아, 네네. 지금 아. 9년 차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뭐 하고 많은 것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은 그 섹션이 아, 그 제가 처음 개업했을 때 제주에 개업했을 때 네. 변호사 여자 변호사가 3명밖에 없었어요. 3명. 여자 변호사가 3명이요? 네, 네. 3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혼 사건이 이제 본인의 살아온 얘기를 들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찾아주셨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문 변호사를 따려면 사건이 좀 많이 해야 돼요. 사건 경험이 많아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건 수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 얘기를 듣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래서 네,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되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신문이나 방송으로 봐서 네. 알다시피 제주도가 이 이혼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죠? 네네네. 아, 진짜 저는 신기해. 왜냐면 제주도에 살아보니까 전부 이렇게 괜당이라 해서 다 한 다리 건너 다 아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근데 그 속에서 이게 부정하는 이런 게 많아요. 뭐라고요? 이게 바람 핀다, 소위. 그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이혼 사건이 들어오는 거 보면 이제 바람 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 네. 이혼 사유 중에, 사유 중에 하나가 외도. 네, 외도. 네, 부정한 행위가 굉장히 많고 근데 어떻게 많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희한하게 또 그 속에서 숨어가며 숨겨가며 잘 하더라고요. 네. 근데 간통죄가 폐지됐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조금 더 뭔가 약간 느슨해졌을 것 같은 그냥 느낌 같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간통죄가 있었을 때는 일단 그거는 이제 구속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죠.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거니까. 근데 그 형사적인 네. 처벌이 없어졌잖아요. 네, 네, 그럼 네. 어떻게 많이 바뀌었나요? 그러니까 증거를 부정한 행위 증거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졌고 네. 형사적인 처벌도 없어졌고 그리고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위자료가 막 엄청 올랐어요. 뭐 5천만, 1억 이렇게 올랐으면 조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위자료 수준은 거의 비슷해요. 오히려 판사님에 따라서 오히려 더 적어지는 경우도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뭐 저희는 상간남, 상간녀라고 표현하는데 예. 그분들이 더 살판나지 않았을까. 예. 왜냐면 겁나지 않아요. 자기는 자기가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는 당사자 살고 싶고 이혼하고 싶고 하면 이혼소송을 걸어라. 그럼 나는 위자료 얼마 주고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해지고 이 사람은 좋아진 거네. 또 좋아진 거예요, 지금. 예. 너무 슬퍼요, 야. 그래서. 그러네요. 그만큼 또 이제 또 돈을 많이 버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런 사건들이 많으면 본인이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슬퍼요? 다들 너무 화목하고 아무도 이혼을 안 하면은 뭐 먹고 사세요? 그죠. 근데 근데 그래도 막 이제 집안에 아이들이 있고 아, 막 하는데 아이들이 아빠 엄마의 부정한 행위를 뭐 알게 되고 뭐 그 안에 상처받고 막 이런 모습들을 제가 현장에서 지켜보면 사실 진짜 말을 못해요. 예, 저도. 아니 제주도가 어느 정도 이혼율이 높은 거예요? 제주도가 뭐 1위를 전국에서 찍은 횟수가 여러 번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어쨌든 외지에서 오신 전 변호사님이잖아요. 그래서 좀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 얘기 털어놓기가 좀 편하잖아. 아, 진짜 맞는 거. 처음에 오신 분들이 당신은 여기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그치, 그치. 학연 지연도 없고 그냥 제가 어디 나가서 진짜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걸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그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다고 하죠. 겐당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저 주위에 겐당이 없기 때문에 너무 편하다고. 그래서 네, 더 많이 찾았던 것 같긴 해요. 네. 아, 그 오늘은 이제 이혼 가사 재판이 있는 날이라서요. 뭐 부정한 행위를 상대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저희는 이제 혼인 생활을 충실하게 하지 않았다, 뭐 엄마로서 역할 잘 하지 않았다 이런 걸 변론하는 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도 치열하게 다투고 있어요. 제가 너무도 많은 분의 이혼을 시켰지만 너무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결정에 굉장히 신중했으면 좋겠고, 근데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사람이 또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용기를 내서 오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하루라도 빨리 두 다리 뻗고 자야 되잖아요. 잠도 못 자고 매일같이 고통 속에 사는 건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세상이 아름답다는 걸 전혀 모르고 사는 분들도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용기를 내시고 또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갈등이라고 하면 현명하게 극복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요. 좀 제가 처음 시작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처음 이제 임신하신 분이 이혼을 하겠다고 오셨어요. 여자분이? 네네, 여자분이 임신한 상태에서 오셨고 만삭이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출산을 몇 주 안 이렇게 남겨놓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그래도 출산은 하고 그래도 오셔야 되지 않냐 막 그런 그치.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분의 주장은 상대방이 이제 이혼 혼인을 더 이상 유지하기 싫어하고 하루도 유지하기 싫기 때문에 이제 아기를 낳기 전이라도 빨리 이혼을 하자고 이제 종용을 했고, 너무 그런 걸 많이 듣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무거운 몸으로 이제 사무실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연락하거든요, 간혹. 네. 근데 그 아기가 지금 되게 많이 컸어요. 그래서 네, 초등학교 갔나 그래요. 지금 왜 연락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슈로 예, 연락하고 하나요? 뭐 할 얘기가 하나요? 있을까요? 아, 그냥 아기가 잘 크는지도 얘기도 하고 그 이제 저의 의뢰인이었으니까 네. 그분도 저한테 되게 애정을 많이 쏟아주셔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네. 야,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나요? 아, 진짜 많아요? 너무 많아. 다발성 골절이라고 하죠. 맞아서 이제 여러 부위에 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 흉기로도 때리고 그치. 발로도 밟고. 그래서 다발성 골절을 입은 사건들, 그런 것들 보면 아, 진짜 인간이 인간으로서 사람을 대하지 않구나. 그냥 짐승으로 대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사건을 하다 보면 이제 증거를 자꾸 보게 돼요. 이제 뭐 동영상, 진짜 운이 좋은 케이스는 이제 그런 것들 영상으로 찍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뭐 기본이죠. 뭐 뺨 때리고 이런 거 기본이고, 뭐 사람이 이제 맞아서 엎어져 있는데 그 머리를 뭐 치치 끌고 다닌다, 애들이 보는 데서. 뭐 그런 케이스들은 진짜 소름 끼치고, 그날 그런 증거 보고 나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진짜. 아, 진짜. 네,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혼인 의사가 합치가 돼서 혼인이 성립을 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애초에 혼인 의사 합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혼인 의사 합치가 없는데 일방이 혼인 신고를 뭐 몰래 해버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치, 그러면 그치. 그 의사 합치가 없었다는 게 명백하면 이제 혼인 무효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아예 혼인 전력이 없었던 걸로 그 혼인 신고 기록을 지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건을 제가 옛날에 했었는데, 이제 어떻게 혼인 신고를 하게 됐냐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숙박업소에 모텔 같은 데 이제 끌려가신 거예요. 이제 네, 끌려가셔가지고 밤새도록 맞았어요, 진짜 밤새도록. 다음날 그 구청이 문을 열 때까지 네, 진짜 밤새도록 맞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맞고 끌려가서 이제 혼인 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형사사건도 진행을 하고 무효소송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무효소송에 그 사람이 당사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가해자가 나왔는데 이제 수혜를 입고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니까 그치, 그치. 이제 옷을 입고 나오는데 교도관들이랑. 근데 진짜 저한테 한 번도 눈을 안 떼더라고요. 네, 왜? 그러니까 너 때문에 이제 모든 게 끝났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왜냐면 협박하는 거지. 네, 형도 그치. 굉장히 세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정도? 그때 제 기억으로 한 5년, 7년 이렇게 받았던 거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곧 나오면은? 이제 나올 때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진짜 무섭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좀 무서워요. 네, 그래서 제가 약간 좀 밤에나 낮이나 밖에 혼자 잘 안 다녀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트라우마를 조금 겪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변호사님 만나고 마음을 고쳐먹고 그래요. 다시 잘 살아볼게요. 이러고 가시는 분들도 있나요? 네, 그럼 제가 그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아기를 이제 낳고 키우고 있는데 네.
이제 아이들이 너무 어린 경우 있잖아요. 아까 임신해서 오신 분도 그치. 있었는데 아기가 100일이 안 지나고 오시는 분들 뭐 50일 뭐 너무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오셨는데 근데 보니까 재산분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가 어리면 엄마의 손길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물론 아빠가 그렇죠. 너무 잘 키워줄 수도 있지만 때때로는 엄마가 필요할 수 있는데 그것도 모유수유하는 애를 뭐 빼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왔는데 진짜 너무 혼인 그 파탄 사유가 너무 중대하지 않고 그리고 진짜 뭐 하나 받아 나올 게 없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아기랑 이제 엄마가 나와야 되는데 친정도 뭐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아빠한테 받아 나올 것도 없고 그러면 엄마랑 아기가 어떻게 살까 진짜 길바닥 진짜 집도 없이 나올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면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주변에 친한 분들이랑 더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돌려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아기 낳고 나서는 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꼭 이것만큼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진짜 이게 약간 현실적인 조언이기도 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결혼을 하면 당연한 건 아니죠. 당연한 건 아닌데 아기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통상적으로. 근데 이제 이혼 앞에 서면 사실 제일 예민해지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결국에는 재산분할 문제. 왜냐하면 아내든 남편이든 둘 중에 하나는 아이를 데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요, 아이들은? 교육, 이제 지금 아이들을 키우는 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거든요. 어떻게 해서 살죠? 그래서 진짜 현실적으로 저는 진짜 뭐 그 너무 사랑해서 둘이 열심히 노력해서 당연히 읽어 나가면 너무 좋아요. 저도 약간 그런 케이스고 그런 게 좋긴 한데 그래도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래도 경제적인 여력이 조금은 있는 사람 그리고 좀 그래도 고정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경제적인 문제로 부부가 진짜 많이 싸워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보면 돈이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진짜 다툼이 되고 이혼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돈이 있어야 또 아이들을 키우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보면 좋겠다. 왜냐면 저는 결혼을 했고 이제 어느 정도 사회생활 하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조언 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기본적으로 타인과 공감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실제로 많이 봐왔는데요. 이제 여기서 좀 재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요즘은 새혼이라고 하죠? 네, 새혼, 내혼, 뭐 다섯 돈, 여섯 돈 있죠. 근데 이제 재혼이라는 걸 이제 자꾸 이게 어떤 사회적인 매장? 네. 이제 내가 재혼을 하는 순간, 재혼을 해서 그 재혼이 이제 파기, 이혼 관계 해소된 순간 내가 이제 사회적으로 완전히 끝났다. 나는 이제 이 동네에서도 못 살고 이 지역에서도 못 산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네. 재혼을 했는데 또 이혼을 하면? 또 이혼하면. 아. 네. 그래서 재혼을 하셨는데 이제 이혼하러 오는 케이스들을 보면 진짜 참다 오시는 경우. 예. 되게 진짜 참다 진짜 이제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하셔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재혼, 뭐 새혼, 내혼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진짜 뭐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 혼인 관계가 파탄 나는 것에 있어서는 꼭 부부 둘 다 조금의 잘못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진짜 이 사람의 어떤 뭔가를 못 맞춰줬을 뿐이지 이 사람이 엄청난 잘못을 해서 이혼 당하거나 이혼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혼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진짜 견디기 힘든 수모를 겪고 있다라고 하면 그렇지. 언제든지 자기의 이제 남은 삶을 위해서 결정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뭐 이제 아주 뭐 나이가 많고 이러진 않지만 세월이 진짜 이렇게 휙휙 지나가더라고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삶이 이렇게 짧다면 사는 순간은 하루라도 마음 편히 지내야 되지 않을까.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꽃게 물고 용기 낸 그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나이에 비해서 정말 많은 걸 겪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좀 시원하게. 아, 네. 요 음료수는 어떤 음료수죠? 요 음료수는 탄자니아 노스 킬리만자로 맘세라라는 원두예요. 아, 어려워. 이 원두는 드셔보시면 깔끔할 거예요. 깔끔한가요? 라임의 산뜻함과 약간 견과류의 고소한 뒷맛이 또 깔끔하게 잡아주거든요. 엄청 약간 고소하고. 그쵸. 네, 그런 맛이 딱 나는 거거든요. 이게 예. 이온이 고소한 거잖아. 그래서 고소한 걸 저희가 준비하죠. 너는 어디 걸렸네. 고소하기도 하고 또 이온이 깔끔하게 돼야 깔끔해야 되니까. 되니까 다시 또 새로운 인생 깔끔하게 시작하시라고 제가 이 원두를 골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변호사님은 네. 마지막으로 네네. 하, 이렇게 이혼하는 걸 보면은 아, 참 이 사람들 왜 결혼했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거잖아요. 네네. 결혼이란 네. 해야 되는 걸까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은 케이스들을 보고 그리고 제가 보는 케이스들은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들이죠. 그렇죠. 그런 걸 봤을 때. 네, 그 일상적으로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랑한다면 당연히 결혼은 해라. 당연히. 예. 그 대신 진짜 진심으로 이 사람과 잘 맞춰갈 생각이 있고 그리고 너도 준비가 되고 나도 준비가 됐을 때 결혼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만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결혼 생활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너에 대한 희생을 해야 되고 너도 나에 대한 희생을 하고 서로 희생하지 않으면 결혼이 같이 바퀴가 굴러갈 수가 없어요. 제가 많은 케이스들을 보면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준비가 되면 그 나도. 준비 자체가 희생에 대한 준비가 네, 네, 그렇죠. 네, 그런 준비가 되면 결혼을 해라. 그냥 숨 쉬는 것 빼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과의 결합일 수 있잖아요. 네. 저기 있는 메이저 누님이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한 상태인데 저기서 예. 저분에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마지막으로 충고 한마디 결혼생활 아름답게 유지하려면 은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인생에서 진짜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있었나 할 정도를 아이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라. 야, 진짜 성령이 임하겠네. 야, 지금 막 복받아서 막